반갑습니다. 오늘은 USM5 L43 저항플러그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 순정품은 이리줌이라서 상당히 고가라 호환품인 백금 저항플러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가격은 이리줌은 12만원 선이고요. 백금은 3만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항플러그 소켓이 필요합니다. 크기는 8분의 3인치고요. 추천드리자면 8분의 3인치 렌치 소켓 세트가 있으시면 먼저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흡기 매니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흡기 매니폴더 하단에 10mm 볼트 5개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할 때 엔진 커버 마운팅 브라켓을 먼저 제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작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조금 귀찮아서 유니버설 조인트를 연결하고 연결 때 그리고 이제 풀어줬는데 결국은 네 번째 볼트에서 브라켓에 간섭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브라켓을 탈거하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브라켓을 탈거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굳이 유니버설 조인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흡기 호스에 결합되어 있는 블로우 바이 호스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호스 클립을 제거해야 되는데 롱노즈로 하다보니 많이 미끌렸습니다. 벤치가 있으시면 벤치로 자꾸 분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제가 생겼다. 안 들어간다. 13mm 자화 플러그 소켓이 8분의 3인치 규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구는 2분의 1인치라서 변환 소켓만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13mm 소켓에 연장대를 결합을 하니까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8분의 3인치 연장대를 구입을 해서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있어. 가르쳐 줄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잖아. 손톱으로 계속 돌리잖아, 이제. 그리고 딱 들어왔단 말이야. 시청자한테 얘기하는데. 그 인성 문제에서? 그 인성 문제에서? 손으로 딱 들어왔단 말이야. 손으로 조이고 난 다음에 270도, 270도, 9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90도. 180도. 270도. 조이고 90도 180도 270도 90도, 180도, 270도. 90도, 180도. 270도
Thank you.